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First Flake Let Noi 출하야! 자, 어서 오세요. 예, 우리 플라우벨님, 펄빵구리님, 7235님, 4237님, 어서 오세요. 야, 우리 별빛 7235님은 오자마자 예, 별풍선을 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예, 휴가 가신 통에 예, 다들 예, 7235님을 그리워했답니다. 앞으로는 휴가 갈 때 저희들도 데리고 가세요. 4237님 좋은 방송이라고 항상 좋은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이 시간은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머 코너입니다. 이웃나라 그 한 임금이 황태자비를 뽑는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모의 처녀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제 임금께서 이 처녀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각각 쌀 한 대씩을 주면서 이것으로 한 달 동안 살다가 다시 모여라. 그때 선발하겠노라.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죠. 쌀 한 대로 어떻게 한 달을 살까. 왕명인데 이걸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쌀 한 대를 애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뭐 하여튼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황태자비를 욕심을 내는 사람들, 황태자비에 뽑히겠다는 사람들은 그 쌀 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한 달을 견뎠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갈비가 다 보이는 정도로 빼빼 말라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달래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현명하신 임금께서 쌀 한 대로 한 달간 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엉터리 숙제를 낼 리가 없지 않냐.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달리는 이제 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쌀 한 대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번 돈으로 다시 쌀을 더 사서 떡을 만들어서 또 팔고 또 팔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꽤나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사 먹고 그런 탓에 얼굴도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장사하느라고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에 그을린 그 얼굴이 또 건강미가 넘쳐 흐르고 뭐 이런 상태로 한 달을 보낸 거죠. 이제 한 달이 다된날 이제 각 곳에 그 황태자비 후보들이 속속 이제 궁궐에 도착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인력거를 타고 또는 부모 등에 업혀서 또말 등에 올라 그 이렇게 말을 끌고 간 그런 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모든 그 황태자비 후보들이 전부 이제 빼빼 마른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반송장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래는 달랐잖아요. 그동안 실컷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 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얼굴도 토실토실하고 또 햇빛에 그을러서 건강미 넘치고 뭐 그런 모습으로 힘차게 두 팔을 저으면서 소 달구지에다가 쌀가마니를 가득 싣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임금님 앞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비실비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이 달래만큼은 딱 임금님 앞에 나서서 폐하, 폐하께서 주신 쌀한 대로 떡을 만들어 장사를 한 결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쌀을 사고 또 달구지에 이걸 싣고 왔습니다. 아, 이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달래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금님이 아주 달래 말을 듣고 흐뭇해하면서 기뻐하셨다고. 결과는 뻔하잖아요. 예, 황태자비의 자리에 달래가 낙점된 거죠. 아마 임금님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을 봤겠죠. 일하기를 즐거워하느냐, 인생을 개척해 나갈 만한 지혜롭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쌀한 대로 한 달간 살다 오라, 다시 모여라, 이런 숙제를 내준 게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이 달래가 지혜롭게 그 왕의 속뜻을 잘 알아낸 거죠. 그 울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울프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의 자태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고. 예, 열심히 일하면서 그일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멋쟁이들이 아닌가요? 예? 그 수필집으로 유명했던 그 칼라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을 찾아낸 사람은 행복하다. 예, 자기 일을 찾아낸 사람은 행복하다. 그에게는 일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야, 그쵸? 칼라힐의 그말또 하나는 의심할 것 없이 큰 일은 뭐냐? 먼데 있는 불명확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확실한 일을 행하는 자, 행하는 것, 이게 큰 일이라고. 아, 우리가 이 칼라힐의 말과 또이쌀한 대로 한달 동안 살다가 다시 모이면 그때 선발하겠다고 한그한 임금의 이말 속에는 삶의 지혜가 들어있죠. 예. 자, 오늘은 유머 겸해서 삶의 지혜를 한꺼번에 제시해 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지혜로운 달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자, 그러면 유머 코너를 지나면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자, 감동 에피소드를 지날 때또 우리가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보면서 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7위 사모님에 의해서 또 3278님이 등장하면서 별풍선을 또 멋지게 20개나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각할 때올 때는 꼭 이렇게 별풍선을 쏘면서 들어옵니다. 역시 플라빌님이 역시 멋진 연예인 등장. 역시 멋져 연예인 등장 그래놨네요. 네, 우리 자미아님이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풀빵구리라고. 네, 우리 자미아님이 3278님 열심히 시 작업에 몰입하는 그 열정,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예. 우리 지금 플라우벨님이 감자 찌고 있는가 봐요. 예. 이야, 맛있겠네요. 자, 우리 별빛님이 잠깐 나갔다 온대요. 자, 빨리 오세요. 예, 우리 별빛님 작품 교정할 수 있도록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두 번째 코너, 유머 코너에 의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금강호 선장인 정도영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의 오른쪽이 금강호 선장인 정도영 씨고, 왼쪽이 선원을 구조한 이 선장이에요.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7월 15일이니까, 7월 15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죠. 이때 밤이에요. 밤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때 부산 남서쪽 20km 지점에 있었는데, 이 금강호가 그때 이제 부산항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갑판 이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돌아오던 중이었죠. 근데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부산 남항을 출항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 해역 거기에서 돌풍 때문에 파도가 4m 넘는 아주 삼각파도를 만나게 된 거죠. 가장 어부들이 싫어하는 삼각파도. 그래서 배가 한쪽으로 이제 휩쓸리게 됐고, 그때 이제 조타실에 있던 이 배의 선주이자 선장인 정도인 씨가 이제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제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아주 큰 파도가 막그 배전을 때렸고 이제 배가 급격히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때 선주이자 선장인이 정도인 씨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자기 전 재산인 수십억짜리 배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선원들을 살릴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결국은 이 정동 선장은 배를 버리고 선원들을 살릴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 선장이 갑판장에게 선실에 자고 있는 선원들을 모두 깨웠죠. 그래가지고 조타실에 모이도록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 4명하고 기관장하고 조기장하고 조리장이 이제 뛰어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판과 선실, 기관실에 있던 그런 선장과 선원 8명이 모두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명벌이라고 압축돼 있다가 비상시에 이렇게 급팽창 시켜가지고 탈수 있게 해주는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터트린 거예요. 혹시라도 몰라서 그거를 대형 부위 2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그 구명벌을 이렇게 바다에 내려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판장이 퇴선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정 선장은 침착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무선 통신 장비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거죠. 예, 선원들은 이제 다 뛰어내리게 하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부산항으로 피항하고 있던 그 윤창호 선장이 이제 이 구조 신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호의 정확한 위치를 두세 번 반복해서 타자는 다음에 이제 선원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죠. 이정 선장이. 그리고 이제 정 선장은 배에서 이제 뛰어내린 뒤에도 다 선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선원 그네 명, 아마르, 바테리, 토로, 카톡 다 있냐? 뭐 이렇게. 그리고 기관장, 조기장, 조리장 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생존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갑판장이 안 보이니까 갑판장을 또 찾아서 보니까 이제 갑판장은 다른 부위를 잡고 있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정선장은 이제 그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정선장은 모든 선원을 다 챙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파도를 뭐 여러 번 맞은 금강호는 이제 정선장이 뛰어내린 불과 20분 만에 이제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뭐 파도가 뭐 3, 4m에다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 이제 20여 분 이상 이렇게 사투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윤창호의 그 배가 윤창호 선장의 배가 이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예,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명벌에 있었던 선원들 다 그리고 선장까지 전부 구조되기에 이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죠. 근데 이제 빨리 판단하고 배를 버리고 구명벌로 뛰어내리게 선원들을 이렇게 지시한 이렇게 정 선장의 지혜로움 때문에 결국은 다 선원들이 전원 구조된 거죠. 구조되고 나서 그정 선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큰 파도를 맞은 뒤에 좌우로 흔들리던 배가 왼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순간 나는 판단했다. 배를 살리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서 즉각 선원들에게 태선 조치를 이행했다. 배는 다시 구하면 되고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자식 같은 선원들을 모두 살리고 싶었다. 그것으로 조가다 하고 너트러스름을 웃느니 정선장의 모습 멋지죠. 결국 그 부산 해양 경비 안전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높은 파도 또 강풍 이런 악천후 속에서 어선이 침몰했는데 단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 선장이 자기 전 재산인 배 그리고 그동안에 이틀 동안 가득 잡았던 고기를 즉각 포기하는 그 결단, 이 결단이 이 모든 선원을 살린 것 같다. 이렇게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참, 정 선장의 판단도 좋았지만, 과감히 수십억짜리 배를 버리고, 그 대신에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이러한 정 선장의 모습이 멋지죠. 코도 잘생겼네요.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 같네요. 참,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선원들을 전원 살렸잖아요. 그리고 배는 버렸지만, 선원들은 살릴 줄 아는, 이 인간미 넘치는, 이 지혜로운 정도영 선장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죠. 네, 박수. 참, 정도영 선장, 멋집니다. 멋집니다. 야, 멋져요. 참 멋진 사나이. 만수무강하십시오. 127세까지. 예, 건강하게. 복 많이 받고. 사십시오. 정도영 선장님. 나중에 큰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나오십시오.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그 코너로 가기 전에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구경하고 갈까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맛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곡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낭만 대통령의 작품 마음의 향기 시리즈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잘 가는 곳에 호수 한쪽에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노을이 지면 이 강물도 같이 노을이 져요. 멋지죠. 참그 호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호수. 우리 세영 보다님 오셨네요. 야, 세영 보다님 오시고 우리 오사익님 오시고 네, 오사익님 오셨네요. 우리 568님도 오셨네요. 568님 오셨어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세영보다님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네요. 그죠? 우리 풀빵구리님이랑 다 예, 세영보다님을 반겨주셨네요. 0715님이 마음의 호수가 멋지다고. 예, 우리 8240님하고 우리 세영보다님은 엄청 친하대요. 예,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네, 5685님, 오셔서 반가워요. 우리 자미아님은 내 마음의 호수에 빠져들고, 우리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빠져들고, 예. 예, 2시간 동안 제발, 뻥당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풀빵구리님이 매일 밤 호수를 담을 수 있어서 좋다고, 예. 오늘 우리, 예, 세영보다님, 뭐, 글도 같이 교정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 그 다음 세 번째가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이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자, 오늘 다섯 문제입니다. 다섯 문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다섯 문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를 눈길로 풀어도 좋고, 자, 1번에 앞에 맞으면 1번, 뒤에가 맞으면 2번,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좋아요. 예. 네네. 플라웰님, 그, 세영보다님, 7월 18일 날 오프라인 모임 때 오신 이영희 씨예요. 이영희 씨. 예. 이영희 씨. 예. 아주 그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 있잖아요. 예. 이영희 씨. 예. 세영보다님.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때,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풀었습니까? 예, 우리 파리사공님 풀었고요. 또다 풀었나요? 자, 우리 오사행님 풀었고, 또 누구 풀었나요? 3278님 풀었나요? 3278님 풀었네요. 아, 존심을 지킬 것은 우리 0715님 풀었고요. 예, 다 풀었네요.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몇 점을 맞을까요? 80점 이상은 교양인, 50점 이상은 서민, 40점 이하는 교포, 그 다음에 20점 이하는 외국인. 우리 플라벨님 인상이 참 좋았죠. 아, 세영보다님, 예, 세영보다님이 인상이 참 좋았죠. 기억에 남는 한겨울 밤하늘 달 같았어요. 와, 기억에 남는 한겨울 밤하늘 달 같았대요. 야, 세영보다님이 그렇게 인상이 좋았어요? 예. 부럽습니다, 세영보다님. 나도 세영보다님 같이 인상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인상은 불독 같다 그래. 불독. 어우, 불독. 불독. 자, 맞춤법 띄어쓰기. 1번. 1번. 얽히고 설키다를 앞에 치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답은 뒤에 쳐요. 얽히다는 어의 니을격을 쓰지만 설키다는 그냥 설키다로 써요. 그래서 1번은 2번이 맞습니다. 자미아님, 자미아님은 1번으로 했네요. 자미아님 1번, 또 오사행님 1번이라고 했네요. 3278님 맞았네요. 3278님 맞았어요. 자, 우리 4237도 맞고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자미아님 또 틀렸네. 자미아님 1번이로 했네. 자, 트위치가 맞아요. 2번이 맞습니다. 얽히고 설키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줄 짓다, 줄 띄고 짓다, 줄 붙이고 짓다 했는데, 이것은 굳어져서 줄 짓다, 대열을 이루다 그 말이죠. 차가 줄지어 달린다 이럴 때 줄 짓다. 옛날에는 줄 띄고 짓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줄 짓다, 굳어져서 붙여서 사용합니다. 줄 짓다.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매아님은 또 1번이라 했네요. 자매아님 1번. 그 다음에, 우리 3278님 2번, 4237님 2번, 0715님 2번 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띄고 저제나, 그 다음에 이제나 붙이고 저제나. 우리 0971님 오셨네요. 0971님. 풀빵구리님 알아보시니 깜놀 그려놨네요. 우리 0971님 회의 갔다가 이제 들어오셨다고. 야, 반가워요. 오늘은 컴이라 댓글 좀 답니다. 아, 컴으로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이제나 띄고 저제나가 맞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붙여서 맞을까요? 자, 우리 8240님도 풀었네요. 자, 3번에 8240님이 2번 그랬네요. 자미아님은 3번, 2번 그랬고,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 게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다 맞은 것 같은데요? 자미아님도 맞고, 8240님도 맞고, 그리고 5542님도 맞고, 우리 4237님이 1번이라 했어요. 3번에 2번이 맞고요. 또 3278님도 1번이라 했네요. 야, 2번이 맞습니다.
0715님 2번 맞고요. 자,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좌우기, 안개가 좌우기 깔렸다 할 때 좌우기냐 좌우이냐. 예, 이거는 좌우이가 맞습니다. 좌우기 깔렸다, 좌우기 깔렸다 이릅니다. 우리 0715님 네, 4번에 네, 1번이라 했네요.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278님 1번이라 했네요.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4237님 2번이라 했네요. 맞네요. 우리 8240님 1번이라 했네요. 네, 좌욱 2가 맞습니다. 자미아님 1번이라 했네요. 요거 2번이 맞고요. 8240님 1번이라 했어요. 2번이 맞습니다. 네. 아, 풀빵구리님은 1번이라 했어요. 2번이 맞고요. 어, 왜 세용보다님 안 풀었어요? 세용보다님. 세용보다님, 왜 도망갔어? 어? 아, 문제 풀어야 된다니까. 문제가 풀어서, 아, 50점 이상이 돼야, 아, 내일 방송에 들어올 수가 있고, 40점 이하는 내일 방송을 건너뛰고, 모레 방송에 들어와야 돼요. 예. 예, 40점 이하인데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섯 문제를 내일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이걸 전수해야 돼요. 답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일 하나 하면 돼요. 예, 그러면 40점 이하도 내일 방송에 들어올 수가 있고, 착한 일을 안거나 이 다섯 문제를 누구한테 전수를 안 하면 하루 쉬고 내일 방송은 못 오고 모레 방송으로 와야 돼요. 알았죠? 숨어서 보기 없이 오사행님 숨어서 보기 없이 답 문제 풀으라고. 세영보다님이 아직 익숙지 않다고. 예, 별 핑계를 다 대네. 별 핑계를 다 대. 아직 익숙지 않다. 뭐 익숙지 않아도 그 저 얽히고 설키다가 맞으면 1, 얽히고 리얼객이 맞으면 2. 아, 1, 2 쓰는 것도 무슨 익숙치 않아요. 그냥 쓰세요. 예? 자, 오늘은 봐드릴까요? 세영보다니? 오늘은 봐드립시다. 자. 자, 우리 저, 0715님은, 이름이 임영이에요. 임영이. 근데 세영보다님은 이영이에요. 이영이. 예. 이름은 같아요. 영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친근한 이름, 영희. 예, 예, 두 아름다운 영희, 예,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그냥 채팅창이 환하죠 지금. 달이 그냥 보름달이 두 보름달이 떴어요. 자, 5번 옛 이야기, 옛 띄고 이야기냐, 옛 이야기냐, 붙여서 쓰냐.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옛 이야기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옛이 관형사고 이야기가 명사에서 옛 띄고 이야기가 맞았어요. 근데 옛 이야기 이거를 붙여서 쓰기로 해서 이제 예, 붙여서 쓰기로 했으며, 그래서 옛 이야기 붙죠, 옛정 붙죠, 옛집 붙죠, 옛날 옛적에 붙죠, 옛사람 붙죠, 옛일 붙죠, 옛 사람도 붙고 옛 사랑도 붙고. 예. 한번 해볼까요? 자, 붙은 거 해볼까요? 붙은 거. 자, 오늘 다 외워버리죠. 붙인 거. 자, 옛정 붙고, 그 다음에 옛집 붙고, 그 다음에, 옛사람 붙고, 그 다음에 옛일 붙고, 그 다음에 또 옛사랑도 붙고, 또 옛날도 붙고, 그 다음에 옛날 옛적에 이런 거 있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다 붙어요. 이렇게. 자, 옛 이야기 붙고, 그 다음에 옛정 붙고, 그 다음에 옛집 붙고, 그 다음에 옛사람 붙고, 옛일 붙고, 옛사랑 붙고, 옛날 붙고, 옛날 옛적에 붙고. 자, 오늘 다 암기했어요? 예. 아,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예.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이
영이라는 두 보름달이 떴어요. 이제 누구만 오면 되냐면 철수만 오면 돼요. 철수. 그죠? 철수와 영이 철수만 들어오면 돼요. 철수를 좀 수소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철수. 철수님 어디 계시나요? 철수님 오세요. 혹시 저기 비행 접시 안에 철수가 있는지 몰라요. 비행 접시 안에. 우리 0715님이 정감 있는 것은 다 붙네요. 맞아요. 정감 있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좋아해가지고 붙어요. 붙어요. 비행 접시 안에 철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비행 접시. Lost for a kid, list a fee and last to get Chelsea. Root for a tourist to free class the fee, and a coy say fin, la cruis the bed Chelsea. 아, 철수 없다네요. 빙접시에서, 지금 근무하는, 외계인 중에 철수가 없다네요. 그러면 지상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상에서. 지상에 철수를 찾아야 됩니다. 0715님, 철수 소개시켜주세요. 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지금 외계인도 찾아보고 다 찾고 있어요. 제가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0971님이, 없다, 오바. 그러면 지금 0971님은 비행접시에서 지금 근무하신가 봐요. 없다, 오바. 자, 그러면, 지금 맞춤법 띄어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맞춤법 띄어쓰기가 또 끝나면 표현 기법 코너로 넘어갑니다. 표현 기법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또 마음의 향기 이 그림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향기 낭만 대통령의 마음의 향기 구경하시면서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호수와 잘 어울린다고 우리 0715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우리 오늘 풀빵구리 님이 김태형 군의 피아노 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났대요. 너무 행복했다고. 예. 아무래도 그 풀빵구리 님이 지금 풀빵구리 님 나이가 40대나요? 50대나요? 근데 김태형 군은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말려야 될지 그대로 방관해야 될지 걱정되네요. 예. 빙접 씨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빙접 씨 0971님이 빙접 씨 근무하니까 혹시 물어볼까요? 예. 20살에 2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추진해도 되냐 물어볼까요? Rest Friday, Thursday, 0971, Correct Friday, List 20살, List Correct Friday, List Feel Love, Love, Rocky List Feel Blessed, High. 일단 물어봤으니까 답이 올 것 같아요. 예. 예. 좀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예. 20살의 나이 장벽을 극복한 사랑. 감동적이죠.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 플라벨 님이 그것도 능력이래요. 선악꽃 초록꽃, 선악꽃 초록꽃. 아, 우리 8240 님이 선악꽃 초록꽃으로 닉네임을 바꿨네요. 네. 우리 오상 님이 냅둬요. 뭘 냅둬? 지금 심각하구만. 아니 일상생활을 못하고 낮에는 가서 유튜브에 가서 김태형 곡의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밤에는 또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와가지고 김태훈의 그 노래 듣고 그리고 꿈속에서는 또 꿈꾸면서 20살 이상의 그 사랑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이게 뭐예요? 0715님 가문의 영광이야. 아니 대체 뭐 왜 그래요? 아니 다 지금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니 정도를 가자고요. 정도를. 아니 우리가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방향이 뭐예요? 아름다운 감성을 일궈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 이거의 목표 아니에요. 예?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내 악감당도 못한 주제에 뭐 남의 사랑까지 간섭을 하겠어요, 제가. 알았어요. 저도 찾아볼 거예요. 저도 어딘가 있겠죠, 뭐. 빙접시에서 찾아볼까. 예. 하여튼 0971님이 다행히 빙접시 근무한다니까 이제 빙접시에 쓸만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Rest cry, moralist fear, is the queen, dress in try, love, love, 사랑, love. 예. 자, 그렇다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가 지나면 표현 기법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자, 표현 기법 코너에서 오늘 정호승 씨의 겨울강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승 씨의 겨울강,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뭐 배울 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예, 뭐 어떤 시인의 작품이든 우리가 가서 배웁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유자재로 어떤 소재든 이미지와 낯설게 하기와 리듬을 잘 살린 이런 시를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좋은 시가 있다면 어떤 시든 찾아가서 그게 어떤 표현 기법이 있는가 이것들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0715님이 별풍선을 쏴주셨네요. 추남도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추남도 한번 찾아봐라. 아니, 어떤 분은 20살 연하도 이렇게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데, 어떻게 그, 아직까지 26년 동안 짝을 못 찾고 있느냐. 막그 격려의 차원에서 우리 0715님이 별풍선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비행 접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겨울광, 정호성 시인의 겨울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겨울광, 정호승.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겨울광 강 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성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야, 겨울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또 바꿔졌네요. 자, 여러분도 눈길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어떤 표현 기법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배울 점 있으면 여러분들이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시 창작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신곡, 김태현의 신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광, 정호승 시인의 겨울광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길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별빛 7235님이 3278님 보러 왔다고 우울하신 것 같다. 아니, 3278님이 왜 우울해요? 방금 3278님이 그 0715님이 별풍선을 쏘니까 낭만 대통령 그 추남도 힘내라면서 별풍선 쏜 거래요. 그리고 짝 찾는다 하니까, 낭만 대통령이 짝 찾는다 하니까, 3278님이 그냥 사세요 이랬잖아요. 이런 분이 뭐 우울해요? 에? 예.
아, 우리 별피님이 아직 휴가지에 있으신가 봐요. 예, 휴가지에. 11시에 다시 오신다고? 11시? 11시 다 됐는데? 다시 왔어요? 예. 휴가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신대요. 근데 우리 별표님은 술을 안 하니까, 아, 여기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들렸대요. 이야, 우리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별표님은 와셔서 이렇게, 아,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초보검 오셨네요. 초보검님. 예. 우리 초보검님 오늘 예, 멋진 시를 또 우리가 같이 초보검님 시를 같이 읽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읽고 감상을 했죠. 네. 아마 머지않아서 초보검님의 시집도 세상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0971님, 배고프다고 하네요. 0971님. 네. 배고프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방울토마토 보내드릴게요. 예. 별풍선 스티커는 먹지 마시고, 이미 3278님이 별풍선 다 먹어버렸고, 풀빵구리님이 텃밭 채소는 다 먹어버렸고, 플라벨님이 방울토마토는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오이고추도 있고, 오늘 정심이 있는데, 정심을 잠깐 드릴까요? 정심? 아, 요거 정호성 씨의 겨울강 하고 나서 제가 예, 밥상 하나 차려드릴게요. 자, 정호승. 겨울강.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 갈대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예, 흔들리지 않는 갈대. 그 다음에 사행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 예, 그 다음에 2연의 삼행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 예. 갈대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를 쓸때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거를 배우도록 하죠. 자, 시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는 원래는 시는 한번 나온 단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떨 때냐면 그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후렴으로 처리됐을 경우에 반복할 수 있어요. 김소울의 시는 그게 맞죠. 예,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거를 각 연마다 끝에 붙여요. 예,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각 연마다 반복할 때 후렴 성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히 보면 이 후렴에는 함정이 들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바로 반전의 의미가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년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할 때는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연에서 반복되고 3연에서 4연에서 이렇게 쭉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를 반복하면 한 3년부터는 이상하게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연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후렴구에 와서는 무슨 소리여? 예전에 미처 모르는 게 아니구만.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구만. 이렇게 반전을 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후렴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반전의 효과예요. 아셨어요? 후렴을 함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후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반전시켜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져요. 김소울의 시에서 만약에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그뜻 그대로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뜻으로 전해졌다면 내가 당신과 헤어져서 그때 이렇게 그리울 줄을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렇게 그냥 거지것대로 해석한다면 시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읽어볼수록, 아, 시적 화자가 예전에 미처 모르는 게 아니구만. 너무 처음부터 잘 뼈저리게 알았구만. 이런 게 느껴질 때, 비로소 김소로의 시는 아주 맛깔스러운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후렴을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구절을 후렴으로 반복할 때는 나중에 중간쯤에 반복될 그 무렵부터는 뜻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뜻이지만 3년부터 반복되는 후렴구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는 예전에 미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진즉부터 뼈저리게 처절하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걸로 바꿔버릴 때 주로 이렇게 후렴 반복구를 쓴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후렴 반복구를 쓰지 않을 때 이렇게 정호승의 겨울강처럼 더중더중이다가 흔들리지 않는 갈때 이거를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때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령 멜빌의 백경이라는 소설에서 한 번만 하얀색이 나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멜빌의 백경, 하얀 고래를 말하죠. 하얀 고래, 이 백경이라는 멜빌의 유명한 소설, 이 작품에 이상하게 그 자주 흰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왜 이렇게 자주 흰색이 나올까? 배 간판 위에 그 색깔도 하얀색이지, 선장이 아주 어떤 유기에 AF 선장이 어떤 유기에 처할 때마다 그 하얀 그 선장 옷을 입고 나오지, 그 다음에 AF 선장의 그 얼굴의 흉터도 흰색으로 처리되지, 모든 그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흰색으로 처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흰색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자유와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짓누리는 그런 당대의 어떤 법규 또는 내규,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멜빌의 백경을 끝날 때 보면 그 하얀색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자유와 낭만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는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 청교도 정신을 상징하는 하얀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호성 씨의 겨울강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한번 나올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돼요. 겨울강 강 언덕에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다시 한번 더 나오죠. 또좀 있다가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한번 더 나오죠.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한번 더 때려주죠. 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그러면 이때 흔들리지 않는 갈대는 이제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광도 이제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겨울광이 어떠겠어요? 겨울광. 꽁꽁은 그런 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민주 자유 사회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겠다는 건 뭘까요? 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그 의지를 결코 꺾지 않겠다 그 말이죠. 목숨을 바쳐서 민주와 자유의 세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해주는 상징물로 바꿔져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바로 이 민중의 그 강한 의지, 민주 자유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로 또는 뭐 어떤 내면의 어떤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어떤 한 부모, 한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이라면은 자신의 처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내가 지키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강렬한 그러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갈대는 약하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갈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수식구 때문에 이제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따금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시 속에는 한번 나온 단어는 쓰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이 한번 나왔으면 흔들리지 않는을 사용하지 말라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경우는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갈대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해. 여기서는 지금 네 번이나 반복하죠. 네 번이나 반복하고 하나 더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총 다섯 번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한 번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두 번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세 번 그리고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네 번이네요. 예,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기법. 자, 반복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할 때는 후렴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라. 그러나 후렴은 그 의미를 역전시켜버릴 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가 처음부터 처절히 알았다고 하는 뜻으로 역전시켜버릴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후렴으로 한번 도전해보라. 그 다음에 후렴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어때요? 아주 강렬한 그러한 상징의 의미가 있다. 예, 여기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어떤 민중의 의지, 자유와 민주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그러한 민중의 의지, 그거를 말하는 것이 되고 또 처자식이 있다면 그걸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그런 가장의 의지 또는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한 연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법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겨울강을 제가 읽을 드릴 때니까 이 속에 결코 꺾이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시적화자의 강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겠죠. 자, 겨울강 정호승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겨울강 언덕에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그 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한 사람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적화자가 처절히 울부짖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 이 시적화자가 민주 자유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의 그런 민중이라면 그러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 바칠 각오를 하고 있죠, 지금? 이야, 이 무서운, 이 처절한 의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강렬한 의지를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시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만 반복하세요. 야, 오늘 두 가지 알려줬죠? 자, 후렴구를 사용할 때는 어쩔 때 사용하라. 처음에 의미를 한 3년쯤에서 역전시켜버릴 때, 반전을 노릴 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를 처음부터 처절히 알았다고 하는 뜻으로 바꿔버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후렴구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배치하라. 아니면 후렴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중간, 처음과 중간, 끝 이렇게 아무 때나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할 때는 어떤 때? 아주 강력한 어떤 강조점이 있을 때, 예, 여기서는 꺾이지 않는 어떤 의지를 말할 때, 이럴 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민주사회 국가를, 민주자유국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민중의 의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후렴구가 아니래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야, 아주 중요한 오늘 기법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는 되도록이면 시어가 한번 나온 거는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어떤 걸 반복해 놓고 제가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말라 그러면 정호성 씨도 겨울광에서 뭐 네 번이나 반복했던데요. 뭐 이렇게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또 빙접 씨도 못 알아들을까 봐 또 통역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Lost for a kilist realized 후렴. Lost for a kilist realized quite late win realized wine. 예. Lost for 반복. Lost for a kilist realized feeling quite chill. 예. 자, 혹시 저 빙접 씨도 못 알아듣고 저 통역을 안 해 주면 우리 채팅창도 가져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자, 자 이연의 겨울강, 겨울강, 이게 똑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겨울강이. 예, 그러나 겨울강 이렇게 똑같이 붙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적화자의 의지가 겨울 뛰고 강으로 쓰고 싶다면 실적 허용이 됩니다. 예, 겨울 뛰고 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꿈과백님 오셨네요. 예, 우리 지우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미아님은 지금 충남 논산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이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고정 식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50명 돼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고정 식구, 이렇게 즐겨찾기로 올려놓은 식구들이 이제 50명째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1000명 될 날이 올 거예요. 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청자가, 동시 시청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큰 식구가 돼요. 예,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아마 1000명가량 모일지도 몰라요. 예, 그런 날 우리가 떡 파티도 하고 재밌지 않을까요? 예. 아마 그 1000명 속에는 아마 대통령 후보도 나올 것 같고 또 국무총리도 나올 것 같고 또 이 장관도 나오겠죠? 예. 거기는 또 판사나 검사나 고위직 경찰 간부도 있을 거고 아마 재밌는 현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또 시로 아름다운 감성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예, 만나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마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즐겨찾기를 한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 시청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아마 상당히 멋쟁이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감성의 소유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감성을 소유하지 않고는 시를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감성을 자꾸 가꾸니까 아마 모여도 다 멋쟁이들만 모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자,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네. 이제 딱 두 달째네요, 오늘이. 예.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이제, 이 방송국을 연 첫 방을 내보낸 지 오늘이 딱 두 달째네요, 두 달. 예. 60일째 접어들었네요. 야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60일째 접어들어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한 6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거의 핸드폰 식구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꼴 늘어나네요. 하루에 한 명꼴. 그러면 1년 하면은 이제 365명. 3년 하면 1000명 되겠네요. 아, 3년. 그러면 3년 후에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 때 이 1000명 모임을 한번 가져보죠. 예. 그러면 그 중에는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 저 별빛 치료 사모님은, 3주째 돼간대요, 3주째.
지우님이, 아, 천명 될것 같다고. 예. 그렇죠. 야, 벌써 방송 첫방 내보낸 지 60일 됐네, 60일. 근데 제가 60일 동안 한 번도 결방 안 했다는 사실이죠. 야, 제가 기록이 하나 있다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개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교수로 발령한 이래, 이제, 마칠 때까지 제가 결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더 놀라운 것은 26년 전에 이 오프라인 어른들의 이 문학회 지도교수를 맡은 이래 26년 동안 한 번도 이 문학회 강의에 결강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도 아마 1년간 365일 결강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마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인간미가 조금 없죠. 인간미가 좀 없어요. 그래도 기록이니까, 기록은 기록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성실매는 맞아요. 예, 성실매는 맞는데, 추남도 맞고요. 추남에다가, 이제 만약에 3278님처럼 미남에다가, 성실매까지 되면 기가 막혔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추남은 성실이라도 해야 먹고 살아요. 미남은 성실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미남은. 3278님 봐봐요. 예? 낭만 대통령이 문학 토크에 간혹 빠지잖아요. 뭐 늦게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추남은 낭만 대통령이 만약 이 추남이 성실까지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비참한 현실을 아세요? 제가 뭐 성실하고 싶어서 성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제가 개근하고 싶어서 개근한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추남은 이 지구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서로 마세요, 여러분.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그러지 마라 하지 마세요. 인간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미 찾다가 굶어 죽어요. 이 추남의 서러움을 누가 알겠어요? 엘리브레스트 프라이클리 핀덤바리 스테핀 투레클리 스테프레 노레클리. 예, 제가 외계에 있을 때 이렇게 울었어요. 슬플 때는 이렇게 울었어요. 레브스트 프라이클리 핀덤바리 스테핀 투레클리 스테프레 이렇게 울었는데, 예, 지구 와서 별로 안 울어요. 지구 와서 울면 바보다 그러고 병신이다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먹고 살려고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 어떤 그 유명한 시인들은요, 막그시 속에 시어들을 반복하던데요, 뭐. 왜 선생님은, 제 시는 반복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아무리 유명한 시인의 시일지라도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김소울의 시에서 후렴으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를 후렴으로 똑같이 반복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과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뜻이 중간에 가면 3년부터는 살짝 바꿔져요. 예전에 미처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절하게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그리워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당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는 고백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완전히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는 뜻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럴 때 후렴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후렴이 100% 효과를 얻어내요. 똑같은 구절을 반복했지만, 그러나 반복한 것 못지않게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호승의 겨울강처럼 후렴이 아니라 처음도 중간도 끝에 이렇게 제멋대로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돼요. 갈대가 되어가 지금 네 번이나 나오고, 흔들리지 않느니 세 번이나 나오는 이러한 그냥 아무 때나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아니라 이 속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고 이걸 상징하는 그러한 그 의미일 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은 사람에게 바치는 그러한 그 강한 의지,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정, 처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가장의 강한 의지, 또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민중의 강한 의지를 이게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갈대로 사용했지, 그냥 아무 뜻 없이 사용한 건 아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이, 강력한 어떤 상징의 의미가 없이, 강력한 어떤 의지의 의미도 없이, 또는 반전의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의미하게, 그러게 반전, 아니죠, 무의미하게 단어를 반복하지는 말라. 자, 오늘 분명히 정리를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이러한 그 표현 기법은 67년 동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제 67년 후에 해요. 예. 아셨죠? 왜 강조하는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표현 기법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빠 죽겠어요. 지금 뭐, 만 가지를 하려면 몇년 걸려야 돼요. 1년에 해봐야 365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10년 해봐야 3650가지밖에 못 해요. 만 가지 하려면 30년을 해야 돼요. 30년. 만 가지를 다 해드리려면. 여러분들 표현 기법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았죠? 앞으로 보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표현 기법들이 몇 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셀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문예창작, 한실 문예창작에서 26년 동안 지금 오프라인에 매주 한 번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표현 기법을 다 강의를 못했어요. 그만큼 많아요. 26년 동안 해도 못했다고요. 그러니 67년간 해도 못할 거예요.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지나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시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67년 후에 다시 들으세요. 알았죠? 예. 결석한 사람만 손해요. 예, 누구든지 오셔서, 이렇게 표현 기법을 익히면 안 익힌 것보다는 한수 위여요. 그쵸? 제가 어제 말했죠? 어제 문학상, 공모, 8월 달만 해서 거의 20개 문학상 있잖아요. 그러면 20개 문학상에서 가장 적은 상이 100만 원이고, 가장 많은 상이 1,500만 원이었잖아요. 이런 기법만 좀 익혀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기법이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내는 것보다는 상금 탈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 이번에 큰 상을 우리 팀에서 3개나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상 타신 분한 분이 냈고, 이번에 오늘은 또 다른 또 실버문학상 탄 분이 냈고, 이렇게 오늘이 미래에셋 문학상 탄 분이 냈고, 지난번에 실버문학상 시니어문학상 수상하신 분이 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제관 상들을 많이 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훈련된, 그런 표현 기법으로 훈련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따듬으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좀 점수를 더줄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도 쓰고, 문학상도 타고, 더불어서 부상으로 주는 1,000만 원도 타고, 1,500만 원도 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문학상은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상금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뭐냐면, 1,500만 원이 상금이 욕심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500만 원 일단 타세요. 타가지고 식구들하고 친척들, 조카들 전부 100만 원씩 나눠드리세요. 15명에게. 예. 본인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상 타가지고 엄마, 아버지, 예?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리고 뭐, 여동생, 그리고 큰 이모네 조카, 또 누구, 또
대학에 들어가는 또 조카 100만 원씩 전부 나눠주세요. 15명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물질에 욕심이 없으면 일단은 상장만 가져가시고 이게 상금은 그냥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 문학상을 어디로 보냈냐고요? 예. 거기 보면 그 낭만 대통령 그 방송국의 게시판에 그 공모전 마당에 보면 어디로 보낸 주소들이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한실문예창작 카페에 들어오면 거기에 공모전 마당에 들어가 보면 어떤 주소로 몇 편, 시는 몇 편, 수필은 몇 편, 또 동화는 몇 편, 또 주소는 어디로 이렇게 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아, 이제 정호승의 겨울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표현 기법을 또한 가지 알려줬죠? 자, 지금까지 아마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개강 그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표현 기법을 지금 60가지 정도 배웠어요. 60가지. 60가지 배웠어요. 앞으로 방송 듣는 수만큼 기법이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꼭 문학상도 국지간 문학상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벌써 30분 됐네요. 이게 뭐 표현 기법에 열을 쏟다 보니까 30분이 갔네요. 자, 이제 교정 코너, 글 교정 코너로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또 낭만 대통령의 마음의 향기 보시면서 마음의 향기 보시면서 이번에는 낭만 대통령의 신곡, 낭만 대통령의 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낭만 대통령의 예, 그림, 예, 마음의 향기 구경하시면서 낭만 대통령의 신곡 뭐 아름다운 멜로디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부터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정 글 교정 코너입니다. 지금 어제 약속했던 분이 우리 세영보다님 예. 우리 이영희님의 글을 교정해드리기로 했는데, 자, 그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별빛 7235님, 순정이라는 작품, 자, 여덟 번째 교정 작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꿈고바이 백님이 오셨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교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278님 계시면, 열여섯 번째 교정 작품 슬픔을 교정하고요. 또 자미아님 계시면, 일곱 번째 교정 작품 이유가 있었네.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우리 4237님 여덟 번째 교정 작품 그랑께 이거를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실 문예창작 카페에 보면 게시판 왼쪽에 보면 제 위에서 네 번째 위에서 열한 번째 위에서 열한 번째 보면 문학상 공모마당이 있어요. 그 문학상 공모마당에 보면 7, 8월에 그 공모 문학상 공모가 아주 자세히 돼 있어요. 알았죠?
상타면 우리 0971님이 상타면 교수님 용돈 드릴래요? 예. 아니 용돈 안 줘도 그10%다 주기로 돼 있어. 뭐10%안 주려고 뭐 용돈 이야기해. 의무적이야, 의무적. 상타면 10%. 10%를 지도 교수님에게 준대요. 다 결의됐어. 다 문학회마다 10%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땅땅. 그랬다니까. 근데 10%안 줘도 좋아요. 행복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10%안 줘도 좋고, 용돈 안 줘도 좋고, 여러분이 상만 타세요, 제발. 아니, 좀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좀 문학상이나 타. 일단 타고 봐. 타고 나서 결정하자고. 교수님 용돈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는 일단 문학상 타고 결정하자니까 제발 타지도 않고 제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나 그 응모도 않고 떨어진 것보다는 응모하고 떨어진 게 나아요. 알았죠? 예, 일단 응모하세요. 예. 자. 그래요. 0971님은 큰상 한번 탔잖아요. 예, 큰상 한번 탄 분들이 이제 더 욕심을 내요,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세영보다님 계시나요? 세영보다님 계시면, 여기 채팅창에 계신다고 좀, 해주세요. 세영보다님. 예, 채팅창에 네, 라든가, 예, 계십니까? 예, 세영보다님? 아, 계시네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야, 미인도 부끄러운 줄 아네요. 나는 미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항상 고개를 15도로 이렇게 들고 다닌 줄 알았어요. 미인은. 추남은 15도를 숙이고 다니고, 미녀는 15도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닌 줄 알았어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세영보다님은 그 시를 세 편이나 보냈어요. 네. 그리움, 여행, 하늘길 따라 이게 세 편을 보냈는데, 자, 오늘 그리움 한편 해드리고, 또 내일 여행 해드리고, 모레는 하늘길 따라 이렇게 한 편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요거를 먼저 볼까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기 있네요. 우리 세영보다님 그리움 원본이 여기 있네요. 원본. 자, 원본을 한번 보세요. 세영보다님. 자, 원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리움 이영희. 아스라이 떠오르는 보고픔 하나. 먼저 띄어쓰기 맞춤법 보고 갈까요? 예. 아스라 히가 아니고 이가 맞죠. 아스라 이 떠오르는 보고픔 하나. 그 다음에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순간 숨이 멎는다. 이렇게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로 별이 돼요. 별이 이는 소설격 조사니까. 아, 별이 주격 조사죠. 별이 되어 그러니까 아 별이 되어 그러니까 별이 띄고 되어 내리던 지난 시간들 그다음에 마음속 빛을 밝히던 환희의 순간 내 그리움은 너를 담는다. 예, 이상 없죠? 자, 갑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움 이영희 아스라이 떠오르는 보고픔 하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순간 숨이 멎는다.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로 별이 되어 내리던 지난 시간들. 마음속 빛을 밝히던 환희의 순간. 밝히더니 아니고 밝히더니 맞죠? 밝히던. 과거는 던이고 미래는 든이에요. 예, 미래는 든. 마음속 빛을 밝히던 환희의 순간, 내 그리움은 너를 담는다. 예. 와닿다, 와닿다도 와 띄고 닿다 이렇게 해주시고 와 닿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교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어디를 좀 다듬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늘어요. 예. 저 문화코치만 교정을 하도록 놔두지 말고, 여러분도 보면서, 아, 저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거는 저걸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저 연은 밑의 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 자기 작품 할 때만 그냥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작품 교정할 때는 졸고 있지 말고, 예,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 성장이 빨라요. 자, 갑니다. 자, 1년. 아스라이 떠오르는 보고품 하나. 아스라이 떠오르는 보고품 하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순간 숨이 멎는다. 예. 이거 좋네요.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순간 숨이 멎는다. 를 할 수 있고,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더니,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더니 순간 숨이 멎는다. 누가? 아스라이 떠올라서. 아스라이 떠올라. 보고품 하나가 휘몰아친다 하지 말고, 제목이 그리움이니까 그리움이란 놈이 아스라이입니다. 아스라이 떠올라. 1년은 아스라이, 2년은 떠올라요. 누가? 그리움이. 그리움이 아스라이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2년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요. 휘몰아치더니, 3년은 뭐냐면 순간 숨이 멎는다. 이렇게. 예. 그래서 1년은 일행, 1년 일행 아스라이, 1년 2행 떠올라. 누가? 그리움이. 여기는 보고품 하나가 떠오른다 하지 말고, 그리움이 제목을 계속, 제목이 하는 걸로 해봐봐요. 제목, 그리움이 제목이니까, 그리움 요놈이 아스라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요. 그러더니 순간 숨이 멎어요. 그러면 숨이 멎는 것도 그리움이고, 아스라이 떠오르는 것도 그리움이고,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것도 그리움이고, 순간 숨이 멎는 것도 그리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년, 4년이죠. 사인은 눈 감으면 와 띄고 닿는 달콤한 향기처럼 해봐봐요. 예,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처럼, 무엇이? 그리움이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처럼 무엇이 돼요? 별이 되어 내리던 지난 시간들, 그러면 별이 되어 내리는 것이 시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리움이 별이 되어 내린다고 해보세요. 예. 그리움이란 놈이 별이 되어 내려요. 별이 되어 내리다가 뭐더냐면 마음속 빛을 밝히든 환희의 순간,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갖고 내 그리움은 너를 담는다. 봐봐요. 그리움이란 제목을 주고 그리움을 시적 형상화를 해보겠다 해놓고, 제목은 그리움을 줘놓고, 시 속에다가 내 그리움은 너를 담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움이라는 제목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쓴 것은 시 속에다 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는 시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명시의 공통점이에요. 좋은 시에서 제목에 있는 것들이 시 속에 잘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유명한 시인들의 시에도 간혹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엔 그리움이 제목이니까 시 속에 내 그리움은 요거는 쓰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움이란 놈이 눈 감으면 와닿는 달콤한 향기처럼 뭐 돼요? 별이 되어 내려요. 별이 되어 내리다가 그 다음에 마음속을 빛을 밝히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을 밝혀요. 마음속을 밝히는 뭐 환희의 순간들 하지 말고 이때 빛을 넣어요. 환희의 빛이 누구냐? 그리움이다 그 말이야. 예. 별이 되어 내리다가 마음속 밝히는 환희의 빛들. 예. 환희의 빛 해도 되고,
환희의 빛, 이것이 누구냐? 그리웁니다. 이렇게 환희의 빛, 요놈이 그리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아, 이 원본에 비해서 그리움이 아, 이게 교정본이 답안은 아니에요. 답안은 아닌데 아, 먼저 시공부를 했던 선배인 문화코치가 보기에는 이런 점을 좀 따듬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본을 먼저 읽고 교정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본입니다. 그리움 이영희. 아스라이 떠오르는 보고품 하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순간 숨이 멎는다. 눈길 와 닿는 달콤한 향기로 별이 되어 내리던 지난 시간들. 마음속 빛을 밝히던 환희의 순간. 내 그리움은 너를 담는다. 자, 이렇게 원본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교정본을 자, 문화코치의 교정본, 낭만 대통령의 교정본을 보실까요? 자, 교정본을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 낭만 대통령의 교정본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움 이영희. 아스라이 떠올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더니 순간 숨이 멎는다.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처럼 별이 되어 내리다가 마음속 밝히는 환희의 빛.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와, 아, 이게 그리움이었군요. 그죠? 나는 그리움이 뭔지 몰랐더니, 아, 이게 그리움이네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봐요. 그리움이 말이죠. 아스라이. 저 멀리, 저 높이 떠올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소용돌이처럼 팍 휘몰아치죠. 여러분들 그리움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스라이 떠오르긴 한데 어느 순간에 너무 그리우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요. 그죠? 저는 그걸 느껴요. 방금 만났는데 헤어져 올 때 그냥 뭔가 뭉클한 뭐 그게 아스라이 떠오르더니 그게 소용돌이처럼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방금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을 때 그게 그리움 아니에요? 순간 숨이 턱 멈춰요.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턱 멈춰요. 숨이 같이 멈추면서 물도 마실 수가 없는 너무 그리움이 그 휘몰아쳐서 휘몰아치면은 숨이 멈춰요. 그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사랑도 그리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거예요? 눈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 감으면 그 그리움이 이제 직접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움이 놀랍게도 달콤한 향기로 바꿔요. 이때 눈 감으면 이 시각 이미지잖아요. 와 닿는은 촉각 이미지예요. 달콤한은 미각 이미지예요. 향기는요, 후각 이미지예요. 이 한 년 속에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는 네 개의 감각 이미지를 입체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순간 숨이 멈는 거는 기관 감각 이미지거든요. 휘몰아치는 것은 근육 감각 이미지예요. 별이 되어 내리다가는 시각 이미지죠. 마음속 밝히는 마음은 추상이죠. 그 다음에 밝히는 시각 이미지죠. 구상이죠.
다음에 다시 환희는 추상이에요. 그다음에 빛은 구상이죠. 이런 입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그려보냐면 눈 감으면 너무 그리움이 휘몰아쳐서 이렇게 숨을 멈추게 해요. 숨을 멎게 해요. 그럴 때는 너무 그리우니까 눈을 감아요. 저는 그럴 때는 차를 멈춰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럴 때 와닿는 달콤한 향기. 그게 바로 그리움이에요. 그 달콤한 향기가 계속 몸을 휩싸는 거, 이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에? 그리움을 안다고 하고 사랑을 안다 하지 마세요. 3278님, 추남이라고 그래서 그리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남이라고 그래서 그리움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미남이라고 그래서 추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미남은요, 더그 그리움의 절절함을 알지 몰라요. 이걸 추남이 안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를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응? 근데 그거에 눈 감으면 와 닿는 달콤한 향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죠. 별이 되어서 후수수 쏟아져요. 가슴팍에 별이 되어서 후수 떨어지는 별이 돼서 떨어지는 이 그리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감히 사랑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움이 이 별이 돼서 우수수 가슴팍에 쏟아진 경험을 하지 않는 자여, 사랑했다 말하지 말라. 그리움을 알았다 말하지 말라. 별이 되어 내리다가 이제는 어때요? 마음속을 환히 밝히는, 그러면서 환희에 젖게 만드는 이 밝은 빛, 마음속 밝히는 이 환희의 빛으로 안착하는 이 그리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어찌 이들이 사랑을 안다 하리요? 어찌 이들이 그리움을 안다 하리요? 어찌 그리움과 사랑도 모르는 자들이 이 추남을 무시한단 말인가? 미남들이여, 미녀들이여, 그리고 비행접시에 이 외계인들이여, 제발 그리움도 사랑도 모르는 자들이여, 제발 추남의 그리움과 추남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지어다. 혹시 모르니까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로스트 크라이트 비스타 파인 로스트 크리라 파리스 리스트 프리 로스트 크라이트 무시하지 말라. 레스트 크리디 말. 릭스 화이트 미남 미녀들이여. 레스트 크리드 브릭스 바이스 크리드 브릭스 하이스 핀 프라이 트루 크라이 후에이 사인. 빙접시에 몰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듣고 있는 외계인들이여, 제발 그림도 모르는 당신들이, 그런 섬세한 감성도 모르는 당신들이 지구인을 무시하지 말자다. 미남과 미녀들이여, 추남들의 그리움을 무시하지 말자다. 낭만 대통령의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때까지 무시했던 자들이여 반성할지어다.
우리 세영보다님 첫시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세영보다님이 첫시 탄생한 날이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에 딱두 달째 되는 60일째에 태어났습니다. 자, 앞으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몇 회째 갈때 우리 세영보다님 시가 70편이 완성이 돼서 이영희 시집이 나오는 그날이 언젠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15년 7월 22일, 이때 세영보다님의 첫 시가 태어났어요. 이날로부터 얼마 후에 이영희 시집이 나오는가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2년 못 돼서 이영희 시집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건잘 못해요. 추남이기 때문에 연인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뭐, 저도 자존심 있지만, 뭐,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미남이 아니어서, 3278님처럼 미남이 아니어서, 연인들의 사랑을 못 받고, 네, 26년 동안 이렇게 버림받고 살고 있는 거 인정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떠한 사람도 시적 자질이 있건 없건 유전인자가 시인이건 아니건 정말로 감성이 무딘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2, 3년 내에 시적 훈련을 시켜서 시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시집이 나오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행접시 안에 어떤 누구보다도 질 자신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질 자신 없어요. 자, 두고 보세요. 우리 이영희님의 시집이 나온가 안 나온가. 지켜보시라니까요. 봐봐요. 이 플라우벨님 웃고 있잖아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나는 시못 쓴다. 써봐야 뭐 낙서 같은 거좀 썼을 뿐이다. 저보고 시인 되라고 하지 마라. 시인 되라고 하면 도망가겠다. 부끄러워서 시못 쓴다. 이런 분이요. 근데 이분이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3대 월간지를 통해서 신인문학상 받았고, 그리고 시인으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지금 83번째 시를 쓰고 있는 산 증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풀빵구리니? 자기는 시와는 인생이 멀다고. 수줍고. 그냥, 저는 그냥 살래요. 쓰더라도 뭐 수필 같은 거좀 쓰다가 말래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풀빵구리님 열 붙어서 지금 시잘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 이제 뭐시한권 분량이 거의 돼가잖아요. 자. 이 풀빵구리님 시집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축제의 날이 되겠어요. 플라우벨님 시집 나올 때 얼마나 축제의 날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자, 지금 0715님 열 받았어요. 지금 시 쓰기 시작했어요. 4237님 드디어 출발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출발하신 거. 우리 예, 꿈과 백님 벌써 거의 뭐 100편이 돼가요. 그쵸? 지금 몇 편이더라? 78편째인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죠? 예, 놀랍잖아요. 우리 최선한 시인도 지금 발동 걸었죠. 지금 뭐 이제 40편째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두고 봅시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참여하는 분들이 3년 내에 아마 거의 시집을 낼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겠죠. 예. 지금 11시 58분이 됐어요. 그래서, 예, 항상 이제 11시 58분부터, 예, 자정, 막 지나서 2분까지, 자, 2, 3분 동안은 추천 시간입니다. 추천. 자, 여러분들 추천,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추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 눌러주셔요.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추천권은 박탈돼요.
예, 이제는 다시는 영영 평생 못 써먹어요. 자, 못 써먹을 것 지금 1분 내에 자 손가락 눌러주시면 우리 낭만 대통령의 순위가 올라갑니다. BJ 순위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많이 올라갔죠? 예, 4,500등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10만 등에서 9만 6,000등을 제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셔야 올라가요. 자, 추천해 주시고, 자, 자정이 지나면 일제히 동시에 추천을 해 주면 돼요. 예. 자, 3초 남았습니다. 3초 이내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추천해 주신 분이 7235님 눌러주셨네요. 자, 30초 후에, 자, 자정이 되면 일제히, 우리 4237님, 너니쿨로님 들어오셨네요. 너니쿨로님. 너니쿨로님도 추천, 예, 너니쿨로님도 추천해 주시고, 자, 10초 남았나요? 예, 자정됐네요. 자정됐습니다. 자, 자정되면 새로운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추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정됐습니다. 자, 추천. 자, 누가, 꿈고바이님이 1착. 자, 첫 번째로 눌러주셨고. 자, 지금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은, 위에 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돼요. 야, 별빛7235님 두 번째. 자, 우리 3278님 세 번째. 자, 이렇게 자정이 딱 되면, 예, 추천 시간입니다. 추천. 2분 동안 추천. 네, 우리, 예, 지우님 눌러주셨고, 우리 초롱꽃님 눌러주셨고, 네, 감사해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분들, 자미아님 또 주무시나요? 자미아님, 풀빵구리님 눌러주셨고, 예, 자미아님, 자미아님 일어나세요. 너니클로님도, 너니클로님 그냥 가셨네요. 자, 또 채팅창에 있는 분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채팅창에 있는 분. 안 올리면 여기가 다 나타난다니까. 여기가 다 나타나요. 봐봐. 여기 다 보이죠? 여기 나타나. 누가, 자미아님 안 눌렀어, 아직도. 자미아님 주무신가 봐. 꼭 결정적일 때는 자, 자미아님은. 자, 채팅창에 있는 분들, 다 누르셨나요? 자, 우리 오호사행님도 주무신가 봐. 그죠? 자, 채팅창을 누를 때, 음악을 들어볼까요? 지금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마음의 향기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섬세한 감성들을 표현하고 있죠. 예, 항상 이게 그리움이에요. 예, 그리움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리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자, 낭만 대통령의 내면의 그리움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쁘죠?
이쁜 그리움의 색깔. 자. 자. 아. 자, 우리 별빛 7235님 계신가요? 별빛 7235님. 또 전체 모임에 가셨나요? 자, 그러면 네. 아마 예, 가셨는 것 같아요. 아, 별빛 7235님 계시네요? 예.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별빛 7235님 거 작품 교정하고 그리고 명시 감상으로 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죠. 예, 우리 별빛 7235님 순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우리 별빛 7235님 순정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고 이제 아, 우리 꿈과 백님 거, 또 3278님 슬픔, 꿈과 백님의 마음, 3278님의 슬픔, 자미아님의 이유가 있었네. 아, 4237님의 글한 개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예, 내일 채팅창에 계시면 계신 사람 순으로 계신 분의 순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루 이틀 차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은 다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설령 그날 안 하더라도 예, 염려 마시고 하여튼 다 해드립니다. 한 하루 이틀 사이 차이만 나지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별빛 7235님의 순정 같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순정 원본입니다. 별빛 7235 눈방울 눈망울 아닌가요? 눈망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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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 이게 예, 눈망울 눈망울 눈방울인가요? 눈망울 원본이 눈방울인가요? 자, 눈망울 초롱초롱 예, 초롱초롱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가의 숨소리 뽀얀 살결 별빛 치료사님이 지금 모임에서 저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얼른 와서 또 듣고 그러신가 봐요. 예, 세영보다님은 죄송해요. 처음이라 찾는다고, 예, 나가졌어요. 아, 저절로 나가진 거예요. 예, 우리 치료사님 오타도 많다고. 예, 우리 플라벨님이 서서히 배우면 된다고 세영보다님에게. 아. 우리 4237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도 내일은 해요. 내일은. 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합니다. 예, 우리 꿈과 백님 경험을 해야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요. 이렇게 자, 우리 선배들이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네요. 자, 어이구 어이구 어디로 갔어요? 어? 어? 어디로 갔어요? 큰일 났네. 지금 화면이 사라졌어요. 자, 아, 큰일 났네. 어디로 갔죠? 지금의 아, 지금 얘들이 막 숨바꼭질 하네요. 예. 아, 이게, 예, 지금 채팅창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 예. 자, 보이나요? 원본, 우리, 아, 별빛 7235님 원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정 별빛 7235 눈망울 초롱초롱 아가의 숨소리 뽀얀 살결 새끈새끈 꿈속의 여행 사랑꽃 펴나리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쁘죠? 자, 이거를 같이 예, 우리가 같이 토론해 보면서 고쳐볼까요? 자, 눈망울 초롱초롱 했는데요. 눈망울.
예. 원래 눈방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눈방울로 해도 되고요. 예. 그런데 요때 수식구를 좀 넣으면 어떨까요? 요때 초롱초롱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슬빛 눈방울 또는 이슬빛 눈망울 이렇게 이슬빛 눈방울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순정이니까 순정을 그려보는 거야. 순정이 어떻게 생겼냐? 아마 이슬빛 눈방울이 아니겠냐? 또는 눈망울도 되고 이슬빛 눈망울 또는 이슬빛 눈망울처럼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이러면 어떨까요? 예,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하다 순정이. 예. 그 다음에 아가의 숨소리처럼 뽀얗다 그 말이죠. 뽀얗다 순정이 아가의 숨소리처럼 뽀얗게. 그 다음에 새끈새끈 있는데 꿈속 여행처럼 새끈새끈 순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꽃 피어나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랑꽃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순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망울 초롱초롱은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하고 아가의 숨소리 뽀얀 살결은 아가 숨소리처럼 뽀얗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끈새끈 꿈속 여행처럼 새끈새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꽃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순정이다 이렇게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본 순정과 교정본을 나란히 놓고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야 별빛 치료 사모님 지금 휴가지에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서 또 이야기 듣다가 또 얼른 와서 또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도 듣다가 그러신가 봐요. 자, 별빛 사모님, 치리 사모님이 지금 자기 작품 원본과 교정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별빛 치리 사모님의 시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2년이나 3년 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낭만 대통령의 재주라 그랬잖아요. 나오게 하는 거. 신기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내건 시집이 세상에 나오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작가만도 306명째, 그리고 시집만도 100권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제 제자들이 낸 시집만 해도 100권이 넘는 건 입증이 된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별빛 치리 사모님이 2년 안에 시집을 낸가 안 된가 내기할까요? 자, 제가 원본과 교정본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원본입니다. 순정, 별빛 7235, 눈망울 초롱초롱, 아가의 숨소리 뽀얀 살결, 새끈새끈 꿈속의 여행, 사랑꽃 피어나리. 자, 원본이었고요. 이번에는 교정본입니다. 순정, 별빛 7235,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아가의 숨소리처럼 뽀얗게 꿈속 여행처럼 새끈새끈 사랑꽃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여기 뽀얗다 할 때는 야가 맞죠? 야가 뽀얗게 뽀얗게, 뽀얗게,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맞죠? 뽀얗게. 자, 뽀얗게.
자, 여러분들. 자, 원본과 교정본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에, 행복하죠. 행복하죠. 우리 별빛 치료사원님 휴가지에서 행복하죠.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3278님이 아가의 잠자는 이쁜 모습이 보인다고, 에, 풀빵구리님이 새끈새끈 이쁜 숨소리 행복이 전달된다고, 예. 우리 지우님이 축하드려요. 그랬네요. 우리 지우님은, 예,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진짜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우리 지우님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아마 인기일 것 같아. 그죠? 저기, 나주에 오로라님하고, 지우님하고, 자, 그, 울산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예, 그 세 분이,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한 10일 남겨두고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예,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걸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우님이 되든가, 오로라님이 되든가, 울산팀이 되든가, 예. 그분들이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자, 아, 제가, 아, 우리 풀빵구리님이 지우님을 질투한대요. 아니, 질투할 건 아니고,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조금 담대하고, 이렇게 좀 간이 큰 사람들이 해야 돼요. 간이 큰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를 다 끌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낭만 대통령이나 풀빵구리나는 간이 큰 게 아니고, 감성이 크죠, 감성. 아름다운 감성의 세계가 더 크, 낭만이 더 큰가? 낭만 대통령은 낭만이 크고, 우리 풀빵구리님은 아름다운 감성이 크고, 각자 자기 장기대로 살아야 돼요. 에, 우리 플라워필님이 후보가 많다고. 에, 지우님이, 아이고, 어쩌면 좋아. 오로라님을 추천한대요. 아, 진짜 오로라님은 여장부 같아요, 여장부.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뭐 그런 그 여장군 있잖아요. 예. 꼭 그래요. 엄청나게 간이 커요. 에, 플라우벨님은 간이 작다고. 자, 아, 우리 0715님, 꿈속 여행, 새끈새끈, 이게 좋다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아, 우리 별빛 치료사원님의 순정 교정본을 읽어드리고, 아, 또 오늘, 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낭만 대통령의 작곡을 깔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순정. 별빛 7235. 이슬빛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아가 숨소리처럼 뽀얗게. 꿈속 여행처럼 새끈새끈. 사랑꽃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 별빛 치료사모님의 아름다운 시 순정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십니다. 정말 순정은 이슬빛 눈망울 같잖아요. 초롱초롱하고 깨끗하죠. 아가의 숨소리처럼 순결하고 뽀얗죠. 이쁘죠. 꿈속 여행처럼 새끈새끈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안도 없이 새끈새끈 잠자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꽃이 피어나는. 예, 이 순정 속에 사랑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식 속에 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정 속에 사랑꽃이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순정 아닌가? 야, 이쁘죠? 이게 별빛 치료사님의 시집 속에 또 들어가면 얼마나 예쁠까요? 예, 별빛 치료사님, 치료사모님의 시집 펴내는 날, 아마 세상이 보다 더 행복하겠죠? 그러죠. 자, 오늘은 마무리로 우리 안도현 시인의 땅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안도현 시인의 땅. 자, 안도현 시인의 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도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벌써 19분 됐네요. 아, 19분 됐네. 아직 추천 안 하신 분 있나요? 네, 추천해 주시고 우리 세영보다님도 추천해 주셨네요. 예.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 추천 안 해주면 막울 거야. 응? 그리고 빙접씨한테 잃을 거야. 빙접씨한테 잃을 거야. 추천 안 해주고 갔다고. 강의만 듣고 갔다고. Rest fran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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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닉네임은 안 불러줬어요. 닉네임은 안 불렀어요. 자, 안도현 시인의 땅입니다. 땅. 땅. 안도현. 내게 땅이 있다면 거기에 나팔꽃을 심으리.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랏빛 나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하리. 하늘 속으로 덩굴이 애쓰며 손을 내미는 것도 날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리. 내게 땅이 있다면 내 아들에게는 한 평도 물려주지 않으리. 다만 나팔꽃이 다 피었다 진 자리에 동그랗게 맺힌 꽃씨를 모아 아직 터지지 않은 세계를 줄이. 이야, 우리 안도현 씨 말이죠. 칭찬받을 만하네요. 그죠? 아, 뭐 땅이라는 제목이 시 속에 들어간 그 흠만 빼면 참 이쁜 시죠. 그죠? 이쁜 시죠. 우리 세영보다님이 교수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밤 되라고. 풀빵구리님이 잠든 아가의 모습은 천사라고. 아, 그런가요? 우리 0715님이 보랏빛 나팔꽃이 생각난다고. 제가 나팔꽃을 많이 심어요. 그리고 그 채송화도 많이 심고 그런데 지금 나팔꽃이 뭐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보랏빛 나팔이 많아요. 제 빨간 것도 있는데 보랏빛도 있어요. 자, 이때 안도현 시인은 시적 화자를 통해서 내게 땅이 있다면 많은 심을 것도 있지만 이 시적 화자는 나팔꽃을 심겠다고. 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랏빛 나팔 소리를 부니까. 그래서 시적 화자의 귀를 즐겁게 하니까 나팔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하늘 속으로 덩굴이 애쓰며 손을 내미는 것도 날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왜 나팔꽃은 나팔 소리를 낼까요? 아마 시초과자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니까 나팔 소리를 불고 나팔 소리를 내겠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국가라면, 아름다운 나라라면, 민주와 자유가 숨쉬는 나라라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멋진 정치를 펴는 나라라면 이 나팔을 불지 않겠죠. 그러나 이 나팔꽃을 심고 또 그 이유가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런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꽃을 심겠다고 하는 세척 화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약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리움만 안고 사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라도 그 사랑한 사람과 그리움 속에만 있는 그 사랑한 사람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나팔꽃을 또 심겠죠?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의 세계를 나팔 소리로 대신해 줄 테니까, 그래야 시적화자의 귀를 즐겁게 해줄 테니까, 이루지 못한 꿈을 하늘 속으로 덩굴이 애쓰며 손을 내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것도,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 나팔꽃의 줄기를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초과자는 내게 땅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나는 나팔꽃을 심겠다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그 땅을 물려주진 않겠지만, 다만 나팔꽃이 다 피었다 진 자리에 동그랗게 맺힌 꽃씨를 모아서 주겠다고. 아직 터지지 않는 그 세계를 주겠다고. 민중이라면 자유와 민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민중의 행복이 우선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 그 세계를 주겠다고. 그리움만 안고 살다가 가버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그랗게 맺힌 꽃씨를 모아서 아직 터지지 않는 그 사랑의 세계를 주겠다고. 시적화자는 목매어 울음 머금고 하소연하듯 이 시에서 말하고 있죠. 땅, 안토현. 내게 땅이 있다면 거기에 나팔꽃을 심으리. 때가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랏빛 나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하리. 하늘 속으로 동굴이 애쓰며 손을 내미는 것도 날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리. 내게 땅이 있다면 내 아들에게는 한 평도 물려주지 않으리. 다만 나팔꽃이 다 피었다 진 자리에 동그랗게 맺힌 꽃씨를 모아 아직 터지지 않은 세계를 주리. 벌써 자정이 넘어서 28분이나 됐네요. 자, 오늘은 시의 표현 기법을 조금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자, 내일은 또 우리 꿈과 백님의 마음, 또 3278님의 슬픔, 자미아님의 이유가 있었네, 우리 4237님의 글 함께
이렇게 순으로 또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꿈과백님, 또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3278님, 우리 지훈님, 우리 별빛7235님, 우리 0715님, 우리 자미아님, 우리 0971님, 우리 4237님, 서영보다님, 야, 끝까지 채팅창에 남아서 같이 시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감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뭘 또 배워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별빛님이 별풍선 10개, 3278님이 20개, 또 0715님이 10개, 꿈과백님이 10개 이렇게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3278님이 다 꿀꺽 삼켜버리기 때문에 뭐 창고에 남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278님은 비행접시다 다 잃을 거예요. 예? 다 먹어본다고. 예, 다 꿀꺽 한다고. 자,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리액션, 외계 노래, 소꽁마 소꽁마 올리올리 샹그리 쇼피싱 더 꼬이꼬이꼬이 로스 프레이드 로이스트 프레이드 로이스트 크라이드 로이스트 크라이드 윌드 마리카 스쿨레이스 별빛 트레이스 와크레이스 3278 그리스 프레이 0715 꿈과백 그리스 브린노 프라이드 그리스 와이 소꽁마 소꽁마 올리올리 샹그리 쇼피싱 더 꼬이꼬이꼬이 여러분, 자, 오늘 또 자정 오늘 10시죠? 오늘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자, 추천. 네. 자,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또 아름다운 새날을 맞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